와, 무조건 연예인이죠. 연예인. 진짜 멋있다. 그래. 근데 모델 같기도 한데. 이분이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우리 빅브라더 쇼에서 아~ 우리가 저는 경제학자 분 저도 너무 꽂혔어요. 너무 매력 있어. 안녕. Olá. Oi gente, sou Carla Kyoka e sejam bem-vindos aqui a mais um vídeo do canal da Coreain. Antes da gente começar esse vídeo, eu queria dar um recadinho bem rapidinho, que enquanto a gente editava esse vídeo, a gente ficou sabendo da notícia do disband do Black Six, e a gente ficou bem triste, assim. A gente pensou muito dentro da equipe se a gente deveria postar ou não esse vídeo, mas chegamos à conclusão que seria legal, assim, um último presente do grupo aos fãs brasileiros, ainda mais do Black Six, que tem uma história tão grande com a Coreain, tantos outros vídeos aqui no canal. Então é isso, espero que vocês aproveitem. E agora vamos ver se os meninos do Black Six conseguiram adivinhar se os participantes do BBB 21 é pipoca ou camarote. Será que eles acertaram? Então, bora pro vídeo. Opa! E né? Olá! Né, Korean Ink Magazin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Black Six입니다. Get your hands up, get your hands up. BBB 2021년 TV쇼에 출연하시는 새로운 멤버에 대해서 추측을 해볼 건데요. 오. 저희 제가 듣기로는 브라질에서 매우 유명하다고 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블랙식스가 얼마나 맞출 수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오. 오. 일단 이모의 여성분이 나오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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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름을 읽어달라고 하시는데 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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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였으면 H가 중간에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포카님. 포카. 자, 이분이 일단은 타투를 하셨네요. 네. 혹시 타투이스트가 아닐까요? 네. 이분 지금 샵에서 나와서. 맞아요. 네. 아니면 좀 화보 촬영 중에 그렇소서. 잠깐 나와서 찍은 게 아닐까. 왜냐면 옷이 평소에 저렇게 입고 다니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예인이네요. 연예인이시네요. 회장님은 무슨 일 하시냐면 모델. 나도 모델. 나도 화보 모델. 네. 인스타. 인스타 인플루언서. 그 위에 가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어 진짜. 뭐 하나 하죠? 뭐 하나. 예. 아 전 바꾸겠습니다. 전 가수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가수. 그러면은 지금 이게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같아요. 아. 전 반대로 바꾸게요. 전 인플루언서. 이분 누구야? 가수까지 정확히 맞췄어. 네. 자 맞춘 사람 손 들어주세요. 저기다! 저기요! 아니잖아. 나 맞췄어. 어? 저는 연예인 랩 하시는 분 같습니다. 오. 저도 프로듀싱 하시는 분 같아서. 어? 저는 랩. 하나 더 있죠 밑에. 네. 어렵다. 너무 위와 사진이 극과 극인데? 아 갑자기? 아니 너무 어려운데? 어. 네. 갑자기 너무 헷갈려요. 약간 DJ DOC 이하는 선배님 같은 분위기라서 약간 좀 프로듀싱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랩 하시는 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인이신 것 같아요. 저는 뭔지 말았어요. 저는 인플루언서 같아요. 저도 같아요. 저도 인플루언서. 네. 뭔가 저, 지금 네. 저는 DJ 같아요. 오, 그럴싸하다. 그러면 뭐죠? 연예인. 연예인이죠. 연예인. 그래도 공인이니까. 네. 저. 와, 액터. 와, 디렉터 왔네. 야, 배우시네. 아예. 디렉터. 됐네 연예인이네. 자, 루메나. 루미나. 오케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개. 봐봐요. 오. 네 개, 네 개. 이분 저는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비연예인. 저도요. 비연예인. 자 다음 사진 봐볼까요? 이거 직업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인플루언서 한번 나올 때 됐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인스타 스타야. 아 저는 받고 매거진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옷 쪽 약간 전통 의상 약간 그런 모델인가? 저는 패션 작가분. 작가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작가분. 네, 약간 작가분이신데 방송도 몇 번씩 하시. 매거진 월패션. 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시네. 유명한 회사원. 아싸 맞췄다. She's DJ야. 와. 디제이. 와. 전혀 색다른 느낌. 사이콜로지스트. 저게 뭐죠? 사회학자? 비연예인이네요. 아, 그쵸. 아, 근데 DJ인데 DJ는 연예인이 아니죠. 근데 피포카가 비연예인. 비연예인이라는 뜻이에요. 오. 아싸 맞췄다. 아, DJ 누가 아시죠? 비연예인 안 했어요. 디제이 방금은 얘기 언급된 거 사무직도 비연예인 아닙니까? 나도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닌가? 한번 축구 선수시네. 나도 그 생각했네. 맞아 사진 좀 봐야 돼. 길이라는 분이죠? 와. 오. 와우. 헬스 트레이너 아니야 연예인. 속옷 모델.
보통 모델 같아. 뭐 저는 약간 속옷 모델.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아요. 나는 운동선수 같아. 뭔가 위에가 좀 다부진 거 보니까. 저는 좀 색다르게 타투이스트. 그런 거 지금 타투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반전으로 요리사 봅니다. 그리고 전 비연예인. 저도 비연예인, 저는 타투이스트. 저는 연예인 모델. 속옷 모델 저도. 저는 비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우리 모델! 트레이너! 트레이너! 어쨌든 난 맞췄다. 아, 연예인이라 해가지고 난 비연예인. 틀렸네요. 아, 비연예인이네요. 네, 비연예인. 자, 빅토리아 님이시죠. 아, 딱 이름이 연예인이네요. 자, 뒤에 넷플릭스잖아요. 약간 아, 넷플릭스다! 그럼 맞아요. 한국의 배우죠. 에일리님 닮았어. 영화 배우. 약간 제가 브라질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 닮았어. 혹시 비슷해요? 아, 어, 연예인 같으시기도 하고. 연예인인데 저 그거요. MC. 와, 진짜 이분은 진짜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이분이 샵에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연예인. 저는 연예인. 저는 뭐 미용하시는 분. 아, 미용도 가능. 나는 뭔가 배우의 비연. 저는 연예인의 뭐 MC. 저는 비연예인. 어, 근데 저도 근데 약간 태형이 말 따라서 연예인. 약간 그 느낌이 확 나요. 좀 나. 연예인. 와, 연예인. 맞네. 유튜브 보. 오, 유튜브도 봤어. 저 사연속. 왜냐면 연기자 또 이런 것도 하면서 아, 하시면서 유튜브까지 하셔서 이제 연예인이 하시면서 유튜버 활동까지 하시는 거구나. 투르 좋다. 어? 축구선 심판. 아, 예. 이거 유니폼. 그냥 축구장에 놀러 가신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다음 사진? 유벤투스인가요? 저 래퍼요. 저 래퍼입니다. 이거 래퍼. 아, RM 아니 싱어 이거 무조건 싱어. 어, 그러게. 아, 싱어 느낌. 약간 좀 뭔가 크리스 브라운. 나 지금 이거 보고 약간 그 유니섹스 캐주얼 모델이신 줄 알았는데. 스파워. 아니 아 이거 누구 닮았는데? 아 마지막 사진. 어 근데 아 잠깐만요. 저도 댄스 가수. 싱어. 저도 연예인. 어 저도 댄스 가수 연예인입니다. 가수. 전 배우인 것 같아. 싱어 및 약간 프로듀서. 그러면 저는 동훈 씨는 싱어 송라이터. 저는 비연예인. 동훈 씨 빼고 다 연예인. 자. 네 하나 둘 셋 연예인. 어 맞네. 자 줄리엣. 줄리엣. 보시다. 이거 안 들리는 소리. 배우다. 근데 그 넷플릭스 배우분 닮았는데 어? 성함이 기억이 안 나. 진짜 이거. 안 했어요. 어 저 메이크업 하실 거예요. 아 위아래가 너무 달라서 그런 거죠? 아니요. 그냥 분위기가 메이크업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저 사진 찍는 각도 보고 인플렀어요. 아, 저도 인플렀어요. 전 메이크업 같은 그쪽이 하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는 배우.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디자인. 약간 아니 비주얼 디렉터 약간 이런 느낌. 저는 패션 디자인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매거진 그런 거 하실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전 비연예인. 직업을 맞추고 있죠. 연예인, 비연예인. 네 맞아요. 비연예인. 저도 비연예인. 오 맞췄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늘 맞췄어. 어디 맞지? 한국에 그런 말 했어요. 반상이 좀 사이언스러워. 블록. 기타 잘 치게 생겼잖아요. 느낌이 나오네요. 연예인? 어 근데 약간 포크 가수. 완전 연예인 같아요. 아 이분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에요. 얼굴이. 연예인입니다. 무조건. 사람은 밴드 약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기타리스트? 어. 나는 베이스 아니면 드럼.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저도 연예인. 내려보세요. 기타리스트 아, 연예인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저 아직 대답 안 했거든요. 네. 배우인데. 연예인인 것 같아요. 아 약간 그거 연예인. 전 비연예인. 야 연예인. 아 뭐 일부러 쓴 거야? 네 분위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캐롤? 어? 캐롤. 캐롤은 연예인. 이분 연예인. 누가 봐도 연예인이신데요? 네 같은 방송에서 찍었네요. 저도 연예인입니다. 와 무조건 연예인. 연예인 진짜 멋있다. 아, 그래. 근데 모델 같기도 한데. 아 진짜, 진짜 멋있다. 댄스 가수신 것 같아요. 연예인입니다. 저는 비연예인. 카로 콩가? 자 연예인 손 하나 둘 셋. 연예인. 저는 네. 인플루언서. 오케이. 나도 인플루언서. 자 사이 모델 하시는 분. 하트 모델 같아. 연예인. 연예인. 와 근데 다 가수시네. Singer and rapper and TV 어, show. 이분이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네. 빅브라더 쇼에서 아~ 우리가 qualquer coisa me bota no paredão. 설마 아, 너무 예쁘시네요. 제아슈군. 아이 빠빠이. 아빠쇼니. 그러면 비연예인. 사진 한번 넣어볼까요?
연예인. 영화 배우십니다. 네, 저 배우각 배우각도 저 연예인 없어. 하겠습니다. 자, 저는 헤어 디자이너 하겠습니다. 비연예인. 저는 의사. 오. 저도 비연예인. 전 비연예인 파이어워먼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연예인. 와, 연기 잘하네. 넷플릭스에서 본 듯.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술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유바입니다. 유바입니다. 유베르토. 길베르토. 자, 연예인. 아니, 코미디언 같지 않나요? 네. 약간? 그래, 그럼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이네. 저거 눈 저 사진 있는 거 보니까 연예인이네. 코미디언이시네요. 아, 그래? 코미디언이시네. 어, 진짜 연예인. 코미디언. 저도 연예인 할게요. 오! 이코노미스트? 뭐지? 경제학자. 와. 소리. 코미디 다들 코미디 한 것 같은데. 밝으신 분인가? 대답해 주는 게 인지는. 자, 사라 안드라. 오, 아름다우신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저거 애주가십니다. 오, 이분도 술과 주스반가요? 오, 아이스크림. 수박바가 아닌가? 모델이시네. 뭐다? 연예인입니다. 네. 저도 연예인 가겠습니다. 연예인? 저는 비연예인 할게요. 저도 연예인. 저는 인플루언서인 것 같아요. 네. 찍으신요? 밑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연예인 가겠습니다. 네, 연예인. 자, 연예인? 네. 공개했습니다. 와, 오. 아니네. 오. 메이? 온라인 마케팅. 오, 커요. 색다르다. 오,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대단. 끝났네요. 끝났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먼저 혹시 한 두 분만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누가 가장 놀라웠나요? 아, 저는 경제학자 분께서 왜냐면 사진이 좀 코미디언처럼 보였는데 네. 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완전, 저도 그랬어. 네, 완전 반전이었어요. 저는 그 두 번째 인상 굉장히 좋으신 제가 팬티 난다. 아, 네네. 그렇게 말한 뭐였죠? 펜티아노. 펜티아노. 네네. 네, 그분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 보이고 뭔가 인스타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연예인이셔서 다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뵙고 싶습니다. 샌드 맨. 그리고 혹시 인스타그램 친구를 맺을 수 있다면 어떤 분과 맺고 싶은지. 어, 아무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저는 경제학자 분 저도 너무 매력 있어요. 너무 매력 있어. 저는 그 래퍼 분. 팔로우해서 음악적인 교류가 생긴다면. 오, 같이 좋게 같이. 어, 저도요. 진짜 좋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멤버 중에 누가 여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네. 혹시 누구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경제학자요. 저도. 흥이 많으실 것 같은 분이랑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와 아무래도 에너지가 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와, 저희 사진도 만약에 외국 분들한테 보여주시면 전 과연 아, 약간 진짜 우리 아이돌이니까 아닐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해주실까요? 공부하게 생겼네요. 아, 그런가요? 저희 코리아인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더 많은 아티스트 소식을 원하신다면 코리아인 매거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브레시스였습니다. 안녕. 야모.